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도 많이 좋지 않고 유료방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론 유료방에서는 카톡으로 진행됩니다. 카톡으로 실제로 날리는 부분들 여러분들 다 한번 보여드리기도 하고 한번 참고로 하시라고 오전 12시까지 금요일까지는 방송할 겁니다. 자,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일단 코스닥은 외국인이 456억, 전일도 많이 사줬거든요. 전일도 많이 얼마? 2800억 사줬습니다. 오늘 기관 외국인 같이 코스닥은 매수해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피는 기관이 사주던 것 멈췄습니다. 외국인도 소폭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1시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280억 규모면 아직 대량 매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아마 10시 반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볼 것 같고요. 초반에는 선물 옵션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서로 유리한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조정이 좀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갭 상승 이후에 갭 상승했다면 뭐가 빠졌겠습니까? 풋 옵션이 빠졌을 테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밀어버리니까 콜 옵션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양쪽 옵션 다 빠지는 상황 나왔고요. 개인이 풋 옵션 50억으로 규모를 줄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등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60억, 70억, 100억 늘어난다면 더 강하게 반등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고 현재까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선물 2500개양 매도 때리다가 500개 걷어들이면서 반등 시도 놓고 있습니다. 이거 개인하고 크로스 놓기 일보 직전인데 개인이 매도세 늘어나가고 외국인이 매수세 확 늘으면서 상승 전환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수 위로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상황 삼성전자 반등 나오고 있고요. 자, 기아차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카카오 2% 강하게 가고 있고 KMW 전일 매수 이후에 플러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도 전일 매수 단가 위에 있습니다. 2% 가까이 지금 상승. NC소프트 노려보고 있는 거 위에서 팔아먹었던 거 좀 더 처지면 사주려 했는데 기회 안 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저점이다 판단해서 레버리지 들어갔던 것 성공적으로 어저께 잘 청산했고 다시 반등 나오는 상황. 코스닥 레버리지도 접근할 만한 상황은 맞아요. 야, 4%나 올랐는데 빠진 거 얼마인지 아십니까? 코스닥. 그죠?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수는 5분 10분도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참고로 들으십시오. 레버리지 인버스는요. 야, 네가 올라간다 해가지고 레버리지 샀는데 뭐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5분 안에 샀다 팔았다가 나오는 게 지수입니다. 다만 코스피 코스닥 바닥권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확신을 주려면 개인이 풋옵션 매수세 확대되면 더 확신 강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일본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본 하락입니다. 0.58. 죄송합니다. 자, 중국은 아직까지 개장 안 했고요. 10시 반 돼야 되고요. 이쯤 돼서 뭐 하나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외 시장 선물 상황 체크해 보죠. 자, 여기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거 이거는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장대 양봉 보이시죠? 어저께 마이너스 2% 가다가 플러스 어디까지 전환했는지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저가가 마이너스 2%에서 고가가 1.75,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3.75%의 진폭이 있었던 겁니다. 지수가, 그죠? 낙폭 가대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인지, 자, 이것은 봐야 돼요, 그죠? 그러나 강하게 반등해 왔다 이거죠. 그러면 일단 양호한 겁니다, 그죠?
자, 오늘 통틀어서 나중에 야간 상황까지 통틀어서 한0.5% 정도만 그죠? 마이너스 더 이상 안 밀린다면 양호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왜? 오른 게 많았거든요, 어저께. 그렇기 때문에 0.5 정도면 반등. 그러니까 조정 양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양봉이 폭이 3.75라 했습니다. 1.7 정도 빠져도 뭐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딱 눈으로 보기에 여기 241만 지지하면 별 문제 없고요. 간단하게 전일의 양봉의 절반 훼손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좀 체크하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옵션 상황 어떻게 돼 가는지 한번 볼까요? 양쪽 다 까지고 있어. 양쪽 다 까지고 있다고요. 그죠? 왜? 올라가다가 다시 밑으로 밀렸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콜 옵션은 빠지고, 그죠? 아, 풋 옵션은 빠지고, 콜 옵션은 올라가던 거 토해냈기 때문에 빠지고. 내일입니다, 내일. 그래서 양쪽 다 까지고 있어요. 옵션은, 선물은 다릅니다만,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하는데요. 콜 옵션은 코스피 200, 기준하고 있는 여기 같으면 255거든요. 코스피 200이 현재 253.7입니다. 252.5는 콜 옵션은 달성이 됐어. 풋 옵션 달성 안 됐습니다. 252.5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에 있죠? 그러면 콜 옵션 252.5는 체결돼요, 내일. 그런데 콜 옵션 255는 체결이 아직 안 됩니다. 강하게 반등하면 이게 올라갑니다. 이제 1.1인데 현재가 이게 2점 몇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그 싸움이에요. 조금 어려워도 닥터 K가 주식 기초 강의에 선물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것만 인지해 놓으십시오.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나머지 깊게 들어가면 머리 아파서 못해요. 실제로 매매 안할것 같으면 그거 필요 없고요. 양매수 전략, 양매도 전략, 합성 매수, 합성 매도,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올려놓은 강의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디서 대박 날줄 알아요? 콜 옵션에서 대박 납니다. 풋 옵션 아니고요. 그러나 콜 옵션도 그죠? 자, 뭐 차올물 내일 예를 들어서 급등해 버리면 여기 가능성 없던 아까 말씀드렸던 가능성 없던 것들 예를 들어서 한 3포인트, 4포인트 올라가 버리면 그게 체결되면서 그게 대박 나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풋 옵션 대박 없습니다, 이제. 당장 며칠 사이에. 왜? 빠질 만큼 빠졌고, 누구나 빠질 거라고 예상하는 데선 대박이 안 나와요. 와,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 하는데, 대박 반등이 나오면 거기서 대박이 나오는 겁니다. 풋 옵션 개인이 포기 안 하고 있습니다. 땡큐. 땡큐. 자, 선물 개인하고 크로스 되려고 하고 있어요. 개인이 매도폭 늘어나가고 외국인이 매도폭 줄여나가면서 이거 반등 넣으면 베리 굿입니다. 현재 도치 모양으로 갭 상승 이후에 방향성 지금 모색 중입니다. 자,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정석은 밀리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은 밀리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개인이 1800억 매도 때리고 있네요. 그러면 그죠? 외국인이 선물 매도하던 거 줄여드리고 개인이 계속 매도 늘이죠? 그러면 올라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현물을 지금 팔고 있죠. 그 주범마다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자, 여러분들 닥터K 방송을 계속 좀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루틴화 돼 있는 분석을 자꾸 보여드리거든요. 이게 사실 무료로 보여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코스피는 코스닥은 왜 잘 간다고요? 프로그램이 사주고 있네. 코스피는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네. 그죠? 기계가 팔고 있어요, 지금. 현선물 차이를 이용해서. 그죠? 그럼 단순하게 숫자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궤적을 보시라니까. 이렇게 외국인하고 기관은 계속 쭉 현물 팔고 있네. 그죠? 오늘 사는 개인은 뭐지? 이러면서. 그죠? 그죠? 코스닥은 외국인이 확 사주고 있어, 갑자기. 그죠? 콜옵션은 개인이 포기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반등해요. 요거 거꾸로 보이죠? 개인이 사니까 빠져. 그죠? 개인이 콜옵션 파니까 뭐라고요? 올라오네. 콜옵션 개인이 사면 지수는 빠진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1.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니까 지수는 반등하네. 아시겠죠? 이거 50억. 50억 아닙니까? 그죠? 더 늘어나면 땡큐라 했습니다. 아우, 힘드네요. 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려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방송 나중에 시청하실 때, 화살표 모양 있죠? 공유입니다, 공유. 여러분들 SNS에 공유 좀 시켜주십시오. 무료 방송인데 들을만 하더라. 짜임새 있고 팁도 많이 알려주는 것 같고 비교적 전망이 잘 맞더라 생각하시는 분만 날려주십시오. 한번 날렸다가 안 날리지 마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더 힘내서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오른쪽 중단에 꼽혀 있을 겁니다. 실시간 채팅 그거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실시. 아, 힘들어요. 말을 많이 했더니 힘이 막 쭉쭉 빠지네.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강세 업종이다 했던 게 강하게 반등합니다. 뭐가 강세 업종이라 했죠? IT 전기전자, 특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를 필두로 한 IT 3인방이 강세 보이고 있고 밑에 시원찮아요. 그죠?
그것은 동일하게 제시해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비교적 강세라 그랬어요. 저 자동차 오늘, 그죠? 현대차가 플러스고 나머지 마이너스 이기면 합니다만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요. 아까보다는 빨간색이 좀더 보이죠? 지수가 반등하고 있으니까요. 0.45% 반등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안 처진다 그랬어요. 왜? 개인이 풋옵션 그리고 선물 매도 넣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내일 오후뿐만 아니라 매 순간이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판단 잘해야 돼요. 털기도 십상이고 개별주 갖고 있다면 천당 지옥 막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천당이라도 맛보면 다행이지만 그죠? 조선주 살짝 반등 나오고 있고 건설주 살짝 반등 나오고 있어봐야 밑에 단에는 별로 신경 쓸거 없다. 좋아 보이는 거 없다. 그래 생각합니다. 5G 휴대폰 강하다 그랬어요. 그죠? 강합니다. 나머지 그냥 낙폭과대에 의해서 반등 나오는 정도다. 접근하시려면 KMW 해야 된다 했는데 성공입니다. 성공. 어저께 마이너스 3%였어요. 근데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사하고 난 이후에. 자, 중국 화장품 면세점 개통 좋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규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안 좋습니다. 화장품. 그죠? 남북경협은 북한이 미사일 그렇게 쏴야 되는데 그죠? 상승 나오고 있는데 이거 추세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보이니까 관심 가지지 마시고요. 오늘 비교적 양호합니다. 코스닥이 강하게 반등하니까요. 야, 참 코스닥 대단해요. 참. 이게 1시 이후에 출렁거리는 이유가 아마 스탁론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정확하지 않은데 들은 이야기라서 정확하지 않는데 근데 스탁론 가지고 있는 애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맞겠죠? 혹시 자세히 아는 분들은 좀 가르쳐 주시고 1시 이후에 반대매매 나온답니다. 예를 들면 스탁론이란 것은 자신의 보유 비중의 140% 유지 못하면 대출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140% 미만으로 되면 돈 넣으라고 연락 오는데 돈못 넣으면 이게 반대매매 나오거든요. 그게 한시에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희한하게 한시네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볼래요? 어제 여기 몇 시입니까? 1시 15분 아닙니까? 확 빠졌고 여기 1시 그죠? 확 빠지는 거 보니까 반대매매 신용 물량들 나온 거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혹시 자세히 아신 분좀 알려주시고요. 오늘은 끊김없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방송 상태 괜찮다. 7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방송 끊김없이 오늘 잘 되는 것 같다. 천리의향님은 처음 뵙는 분 같네요. 반갑습니다.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에어컨 좀 틀어야 되겠어요. 진짜 전쟁터란 말이 진짜 실감 나는 그런 요즘입니다. 저는 매매를 할때 저는 주식 매매보다 해외 선물을 제가 하거든요.
여러분들께 리딩은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쟁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선물 옵션 할때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요. 예, 반갑습니다. 저를 어떻게 죽일 건가? 외국인 기관들이 저를 어떻게 죽이려 들 건가? 그거 생각했다니까요. 농담 아니고요. 그래서 십수년 동안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 주식으로 손실 안 봤어요. 주식은 플러스였습니다. 선물 옵션에서 당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워낙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비교적 잘 맞추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를 알거든요, 이제. 그죠? 그래서 저점 매수가 퍼펙트하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코스닥 저점 매수 지금 퍼펙트 지금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저점 매수 성공했거든요. 그 다음에 인버스는 안 때려. 빠질 수도 있는데 패스입니다. 반등, 급반등 나오면 또 그거 하니까. 여기서 또 상승. 그대로 예측, 적중하는 거 아닙니까? 풋옵션 안 줄이죠? 느리죠? 안 빠진다 했습니다. 일단 안 빠지고 있어. 그죠? 요거 크로스 되다가 다시 뭐 휘청휘청 하는데 개인이 밑으로 쑥 빠지고 기관이, 아, 외국인이 쑥 들어올리면서 이거 줄여야 돼. 그리고 선물, 개인이 느리면 오늘 강하게 반등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 20분 더 남았어요. 10시 반 돼가지고 중국이 너무 데미지 크게 나오면 또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희망을 조금 가져볼 수 있겠네. 왜? 개인이 풋옵션 안 던지거든. 그죠? 풋옵션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까? 이래 됐다고요. 이래 됐다고요. 풋옵션. 이거 252.5. 여기 252.5. 그죠? 요거죠? 요거. 이게 지수가 폭락하니까 얼마야? 10배 나왔어요. 0.27에서 3.5 넘어갔습니다. 10배 더 나왔죠. 그러다가 반등하니까 푹 빠져가지고 하루 만에 얼마가 빠졌습니까? 0.9까지 왔으니까 거의 75% 까졌어요. 75% 가까이. 70%. 이게 옵션이에요. 그죠? 몇배 올랐다? 열몇배 오르다가 그냥 다 토해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산 사람이야. 아직까지 올라온 거겠지만. 그죠? 여기서 다 던지고 나와야 되는데 뭐 그냥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양쪽 다 까지고 있다. 그죠? 왜? 코스피 200을 기초 자산으로 하거든요. 선물 옵션은 252.5 밑에 있어야 252.5가 결제가 돼요. 밑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네. 그러니까 이게 까지는 겁니다. 그냥 박살납니다. 내일 만약에 더 올라가면 이거 꽝입니다. 꽝. 그래서 제로 되는 거예요. 휴지로도 못 씁니다. 그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나는데 254.07 아닙니까? 콜옵션 255가 이제 1포인트만 올라가면 체결이 돼요. 이거 싸움이에요. 이거 싸움. 이거 체결시키려 하는 세력, 체결 못 시키게 하려는 세력이 돈 가지고 싸움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254.95에 딱 마감합니다. 그럼 꽝이에요, 꽝. 콜옵션. 아시겠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그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모르면 되겠습니까? 조금 알아야 된다니까. 그 싸움이라니까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크게 쏠리잖아요. 풋옵션 그러니까 대박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10배 이상 대박 난거 봤죠? 그러면 다음 월물에는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연속적으로 걔들이 계속 폭등하게 되면 프리미엄이 까지기보다는 잘 까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하나만 생각하세요. 많이 오른 풋옵션을 까기가 용이합니까? 아니면 빠지는 거는 100% 이상 빠지는 게 없잖아요. 그냥 100% 빠지면 꽝입니다. 근데 10배 올랐던 거 5배로 까버리면 그때 상황에서는, 그죠? 그때 10배 오른 상황보단 반토막 난 상황 아닙니까? 훨씬, 그러니까 프리미엄 빠지기가 좋은 거죠?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좀 어렵죠? 좀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선물 옵션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한쪽 방향으로 꽉 세게 넣으면,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제법 세게 넣는 이유가 그거예요. 많이 빠진 많이 빠질수록. 근데 아직까지 뭐 바닥을 논하고 이러기엔 조금 섣부른 면은 있습니다만 자꾸 바닥이 징후를 자꾸 보여줘요.
아래 꼬리 자꾸 달고, 그죠? 이거는 빠졌긴 했습니다만, 매수매도 공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래 윗꼬리 달면서 누군가는 올리고 싶어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그죠? 왜? 반대 매매 물량 그냥 가볍게 밑에서 살짝 받아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만큼 올라오면 제법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상황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떠넘기고. 그냥 여기서 조정 받을 때 위에서 산 비교적 꼭대기에 또 단기 꼭대기에 조정권에서 산 개인 투자자는 또물 먹고. 그런 상황 되는 겁니다. 여기 양봉이 자꾸 보이죠? 이거 자꾸 반등하고 싶어 하는 그런 받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연기금이 자꾸 받치고 있잖아요. 코스피는. 오늘 안 들어옵니다만. 그런 상황들 잘 체크하시면 돼요.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내일 옵션 만기일도 있고, 자, 여기 중요 지금, 지점이에요. 자, 정석적인, 매매에서는 여기가 밀리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좀 안다는 선물 옵션 투자자는, 만약에, 잘 대응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으나, 풋옵션, 내지는 선물 매도 때려가지고 오버한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야, 승방 걸어보는 거야 했는데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럼 어떤 심리가 발동하는가 하면요, 야, 물렸을 사람 상당히 있거든요. 아침에 여기 약간 휘청할 때 매도 추가 들어가거나 신규 매도 들어가는 사람 있을 겁니다. 여기 약간 밀리는 조짐 보이죠? 그럼 매도 추가하거든요. 밑으로 확 깨지면 성공인데. 자, 이제 메이저에 달렸어요. 시장을 반등을 시키려고 마음 먹는다면 여기에서 살짝 밀리는 척 하다가 페이크함 주고 살짝 밀리는 척 해가지고 매도세 들어오게 풋옵션 들어오게 유도하고요. 조금 밀리는 척 하다가 대번 들어 올리면 시장 반등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쭉 밀려버리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지수는 다시 힘없이 밀리는 건데 건데, 외국인이 선물 매도 2,500개 이상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위로 쏘진 않고 있어요. 출렁출렁 그리게 만들면서 양쪽 옵션 다 프리미엄 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 프리미엄 다 까지고 있어요. 그죠? 대략 20%씩 다 까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 그러면 이득이다. 외국인. 외국인. 매도 때렸던 외국인. 특히 풋옵션 개인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 보이십니까? 풋옵션 들어온 거. 그래서 저거 다 잡아먹기 위한 강한 반등세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다. 보여집니다. 콜옵션 매도 많이 때려놨거든요. 빠졌으니까 이거 수익입니다. 외국인 급등 올라갈 때 외국인이 확 걷어들이면서 콜옵션 많이 들어온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풋옵션은 많이 사들어오다가 이제 착착착 챙기는 분위기입니다. 누구한테 챙긴다? 여기 떠넘기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일단 그렇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물은 어저께 12,000개 사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누적으로 저번 월물 6월 14일 이후로 보시면 35,000계약으로 오히려 선물 매수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등 치수 놓으면 그때 청산하기 위한 선물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 자, 중요한 것은 6월 18일 이후로 쭉 사들어오던 현물을 이제 계속 던지고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예요. 자, 기아차 우리 팀원이 걱정하던데 여기 박스권이거든요. 사실 매수 의견도 드릴 수 있는 권역인데 그냥 패스했습니다. 왜? 시장도 별로 안 좋은데 비중 노려가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패스입니다. 패스. 어저께 여기 매수. 그죠? 어저께 매수 단가 정도 왔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낙폭이 있는데 안 죽어요. 우상향 유지 중입니다. 그죠? 더 좋기로는 여기 빵 띄워 버리면 좋은데 그죠? 힘을 응축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42,500원 정도 여기 저항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여기를 강하게 돌파 시도 넣고 시장이 좀 받쳐준다면 위로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홀딩 중입니다. 플러스권 전환 일보 직전 삼성전자도 지수가 반등 나오면 위로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카카오도 무너뜨리긴 했습니다만
강한 반등 나오고 여기를 이제 12만 7천원권 여기 얼마나 강하게 넘어가는지가 중요한데 여기가 저항권 강한 저항권 맞아요. 여기 돌파 시도 나와서 다행이 되는데 시장은 좋으니까 그냥 확 무너졌는데 재빠르게 반등 나오죠. 여기에서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중요하다. 아마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돌파 가능할 겁니다. 정석은 잘 못 간다가 정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똥을 들이잖아. 그죠? 왜? 정석은 여기를 못 뛰어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수급을 보니까 기관이 계속 사들어와. 외국인도 계속 사들어와. 그죠? 뚫고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KMW 이 대장이거든요. 시장 조금만 받쳐주면 이거 위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도 플러스권. 그죠? 기관 외국인이 이거는 사들어오고 있어요. 5G 개통으로 통신주는 아직까지 가입자 수 뭐 폭증하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큰 재미 없어요. 통신주 이야기 안 한지 제법 오래됐습니다. 그죠? 반등 나와봐야 여기 밀리는 자리 맞거든요. 통신주가 안 좋아요. 그죠? 왜? 경쟁하기 위해서 광고비 이런 거 많이 나가고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아직까지 돈을 회수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5G 부품 개통으로는 그죠? 기지국도 확충해야 되고 잘 안 터지잖아 아직까지. 그 다음에 그쪽으로 확충을 해나간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5G가 대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도 대장은 KMW입니다. 오이솔루션 정도까지. 오이솔루션 대번에 올라오잖아. 그죠? 밑에 따는 시원찮아요. 지금 반등은 나오고 있어도 휴대폰이 많이 처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세가 5G가 가장 좋아요. 참고로 하시고 SDI도 뭐 성공적으로 매수한 이후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수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왜? 핵심 우량주 그 업종에 대표할 수 있는 종목만 접근을 하니까 그나마 안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셀트리온. 자, 5일선 저항 잘 돌파하는지 여부 중요하다 했는데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세게 밀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끝내야 돼요. 그죠? 14만 5천원 안 깨고 내려가야 돼요. 여기. 그러면서 여기 반등 시도 자꾸 나오고 5일선 강하게 돌파해야만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위에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지금 또 밀리는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이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는 나머지 종목들에게 또 초를 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라젠 대표이사가 장중에 매수를 해도 약발 안 먹힙니다. 그죠? 여기 헬릭스 스미스 상당히 위험한 상황 왔어요. 여기 밑에 깨고 내려가면 더 빠집니다. HLB도 안 좋아요. 메디톡스 빠져가지고 겨우 반등 조금.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바이오. 메지온이 그나마 나은데 이거 접근하기 용이치 않은 종목이에요. 자, 그럼 개별 종목들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 계속 매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 매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 지금 돈 빼야 되거든요. 그죠? 환차손도 있고 그 다음에 MSCI 그 부분도 약간 벌써 발동되는 것 같습니다. 1조 얼마 규모 빼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 수치는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카카오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겠습니다. 기아차 비슷비슷 약간 매도. KMW 외국계 약간 매도. SDI 외국계 매수. 셀트리온 외국계 매도. 엔시소프트 외국계 매수. 하이닉스 외국계 매도. 자, 하이닉스는 여기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해오면서 외국계 자금 유입이 됐는데 뺀다면 어디가 많이 빠지겠습니까? 그죠? 그쪽이 빠질 텐데 기관이 방어 차원에서 산다면 어디를 사야 되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우리 포트폴리오의 승패는
지수 반등하느냐 못하느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죠? 반등한다면 삼성전자 반등 나오고 나머지 종목들 시장보다 나은 수익률 나온다면 괜찮은 상황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까 예측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뭔가 하면, 자, 여기서 밀리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일단 밀려요. 일단 그럼 그 이유 상황이 중요합니다. 크게 밀리면 조졌어요. 너무 저렴합니까? 젠틀하지 못합니다. 밑으로 밀리면 조져요. 안 됩니다. 여기 지켜야 돼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게 밀리면 안 되고요. 이걸 빨리 재빨리 들어올리면 이게 페이크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10시 35분이거든요. 중국 개장 상황 보고 지금 아마 처지는 것 같은데 중국 개장이 지금 실시간으로 안 나오니까 와, 체크가 곤란하네. 잠깐만요. 실시간은 안 나오거든요. 나중에 한 20, 30분 지나면 이제 알 수 있을 거니까 한번 그때 체크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도 넣습니다. 그 시도 넣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좋은 거예요. 외국인이 반대로 들어올려야 되는데
자, 그래도 지금, 아,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아직까지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강하게 땡겨야 되는데. 그러나, 이게 정석적인 상황이다. 밀릴 자리에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밀리는 척 하다가 페이크 치면서 확 들어올려야 돼요. 누가? 외국인 선물이 확 들어올리면서. 그렇게 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 홀딩, 내지는, 그죠? 추가 매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기관은 안살 거다 그랬습니다. 계속 매도폭 늘어나가고 있어요. 아침에 이야기한 거안 틀리고 있어요. 기관이 안 사들어올 거다 했습니다. 어떻게 그리 잘 아는데? 20년 가까이 쳐다봤습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할게요. 아, 셀트리온은 또 강보합으로 밀리고요. 이거 문제 있어요, 지금. 제약바이오 강하게 밀리는 종목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약바이오 하지 말자 그랬어요, 분명히. 잠깐 반등 나온다고 위에 따라잡은 사람한테 또 작살나게 생겼어요. 그죠? 마이너스 크게 나옵니다. 크게 나와요. 물탄 사람들을 아작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바이오로 사자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포인트 나오는 셀트리온도 포인트 나오고 하는데, 그죠? 그냥 이론만 말씀드리고. 저점이 여기일 것이다. 이 정도만 하지. 사 소리를 안 하잖아요. 어저께 다섯 개사 소리 했습니다. 그죠? 네, 셀트리온 사 소리 안 하는 이유가 큰걸 먼저 보셔야 돼요. 바이오가 안 좋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추천주는 다 빨개요. 보이십니까? 다 빨개, 추천주는. 한개 말고 다섯 개, 여섯 개가 빨개요. 그렇다면 시장의 맥을 닥터케이가 그래도 잘 잡아 나가고 있다. 인정할 만하지 않습니까? 인정할 만하다. 1번 눌러 예의야. 몇명 인정하는가 볼게요.
코스닥도 밀리고 코스피도 밀리고 있습니다.
자, 메이저들이 모를 바가 아닐 겁니다. 뭘 모를 바가 아니다? 여기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일단. 그죠? 자, 진짜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반등, 자, 밑으로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 그랬어요. 밑으로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 했습니다. 메이저의 의도가 이제 나올 겁니다. 메이저의 의도가 죽이고 싶다면 여기를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렇지 않고 죽이고 싶지는 않다, 밑방향으로 되게 세게 밀고 싶지 않다 하면 여기 정도 지키면서, 아니면 깨는 척 하다가 재빨리 반등시킬 겁니다. 너무 세게 밀어버리면 반등하기 힘들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시점까지 왔습니다. 중국 개장 상황 보여주는지 한번 볼게요. 야, 이런 거는 그죠? 좀 제때제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플러스 출발. 그러면 일단 양호. 그죠? 일단 플러스 출발. 0.34. 여기 있죠, 여기. 그죠? 니케이 마이너스 0.36. 자, 환율은 계속 체크해야 돼요. 장중에 환율 살짝 반등할 듯 말 듯. 반등할 듯 말 듯. 야, 이거 밑으로 좀 확 쳐져야 되는데. 지금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도 환율 조작국 감시국입니다. 감시 대상국. 뭐 여기서 만약에 당국이 인위적으로 환율 못 올라가게 개입하잖아요. 중국처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버리면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국에 손 못 쓰고 있어요. 그죠? 완전 시장 논리에 맡겨놨는데 위로 강하게 올라가면 안 돼요. 일단 현재 중국이 플러스 나온 건 일단 다행. 환율은 계속 불안해요. 자, 계속 수시로 체크해줘야 돼요. 일단 해외선물 그대로. 자, 여기 동그라미 지난 권역 밑으로 내려가면 곤란합니다. 감히 말씀드릴게요. 아, 차트를 보면서 지수 예측하는 거는 누구한테 뒤지고 싶지 않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저 자신 없어요, 솔직히. 그죠? 그냥 개요밖에 모릅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건 뭐 때문이다? 이 지수의 흐름에서 어디로 움직일 걸지, 어디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강도라든지 추세 흐름이라든지 이거 제가 잘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아 있습니다. 안 그렇으면 벌써 오링되고 끝났죠. 이 수시기판에 포트폴리오 전부 빨갛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부 빨개요. 이 수시기판에.
자, 풋옵션이 한 50억에서 멈췄습니다. 일단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3672계약 그러면서 코스피는 약보합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 많이 토해내고 플러스 1.35% 까지 지금 밀렸어요. 자, 여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밀리는지 반등 강하게 하는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 중국이 현재는 플러스 출발했다. 과연 또 무너져요 또. 야, 뭡니까 이거. 잡주도 아니고 이 시총 2위인가 그랬어요 코스닥에, 그죠? 야, 여러분들, 코스닥 제가 조금 주저하는 이유도 있어요. 아니, 시총 2위가 이래 돼버리면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많이 밀렸어요. 시총 상당히 많이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참, 저만가 한 번, 두 번, 거의 세 번 뜯을 맞고 또 추가 하락입니다. 연초에 얼마였는가? 그것만 이야기해 봅시다. 연초. 그죠? 최고점 이야기하면 90% 이상 빠졌고요. 15만원 하던 게 13,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90% 빠진 거 아닙니까? 90%. 그죠? 야. 참.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런데도 바이오 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이래 될 줄 알았냐? 알았다니까요. 저만큼 세 번 맞을 줄 몰랐지만 추세를 보면 전부 꼬꼬라지 있다니까. 하지 말라고. 노래 불러서 봐요. 하지 말라고. 코스닥도 하지 말라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 있는가 보세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전부 오른쪽 밑이야. 전부. 그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끝장이에요, 끝장. 그러니까 코스닥이 박살이 나지. 그죠? 시총 30% 차지하는 게 바이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5%씩 빠지고 4%씩 빠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비하면 5G는 상단에 있는 건 비교적 낮다니까. 그죠? 꼭다리에서 막 안 물리면요, 두 개 빼고 시원찮아요. 나머지는 딱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밑엔 다 이제 무너지고 있어. 별로예요. 그러니까 KMW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핸드폰 부품도 거의 다 무너지고 있어 이제. 그죠? 할 만한 거 거의 없어요. 신한인터텍도 이제 무너졌고, 이제 무너지려고 폼 잡고 있는 겁니다. 거의 무너지려고. 밑엔 더 거의 다 무너졌고 이제.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어. 남북경협만 볼래요? 할 만한가? 남북경협도 전부 오른쪽 밑으로 옵니다. 오른쪽 밑으로 있는 거 하면 안 돼요. 위로 있는 거 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좋은 사람들 하나 있다가 그것도 무너졌어. 없습니다. 그러면 미세, 먼지, 공기청정기. 자, 한물 간 테마지만 멀쩡한 거 없습니다. 멀쩡한 거 없어요. 모나리자 이거는 마스크, 그리고 뭐 휴지 뭐 이런 거죠. 기저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폐기물 인선 ENT 이거 하나 괜찮다 그럽니다. 코엔텍 그나마 살아있으니까 잘 안 무너지잖아. 그죠? 여기 딱 넣어놨어. 그래서 코엔텍 그죠? 일정해요. 우상향 우하향하는 거 아예 보지도 않아요. 겨우 폐기물에는 코엔텍 하나 살아있고, 그래서 넣어놨고.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 자, LG 이노텍도 그냥 아장납니다. 그죠? 이거 후성 이건 너무 급등나 심해서 이건 패스.
이것도 다 이제 추세 무너지려고 폼 잡고 있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그쵸? 그다음 핀테크. 핀테크가 그나마 살아있어. 그러니까 들어가 있잖아. 어디 있다? 나이스 신용 평가 정보. 나이스 평가 정보. 이거 봐봐. 올라탈락 폼 잡고 있어. 그나마. 그죠? 그 다음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여기 60일 지지하려니까 안 무너지잖아, 잘.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이거 오늘 넣어놓은 겁니까? 벌써 있는 겁니다. 추세 좋은 것만 딱 보고 있다가 거기서 샷 한다니까.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 그래도, 그죠? 손절한 종목도 나옵니다만,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 하면 안 돼요. 같은 핀테크라도 이런 거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안 넣어놨잖아. 왜? 꼬꾸라지 있네. 스마트 팩토리 괜찮은 거 있는 줄 알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볼래요? 그냥 빠르게 그냥 돌아갈게요. 러브러브 하나, 겨우! 그나마 하나 괜찮은데, 이것도 그냥 그렇구요. 나머지 전부 다 우하향입니다. 다 꼬꾸라졌어, 전부 다. 볼게 없습니다. 자, 우리 포트폴리오 다 풀었으니까 상관없어요. 계속 이거 이어나갑니다. 그러면,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괜찮은 거 한번 볼까요? 신세계, 박살. 전부 오른쪽 밑으로입니다. 안 해. 안 해. 할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 그나마 괜찮다. 여기 올려놨을 겁니다. 그죠? 콜마, BN, H.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근데 이것도 뭐 거시기 하니까 일단 보고만 있는 거. 그죠? 제가 다 돌려봐도 바이오에, 아니, 저 뭐야. 전기전자 3인방하고 5G, 1, 2 정도밖에 할게 없어요. 할게 없습니다. 뭐 잡주 날라댕기는 거 뭐, 그거? 안 합니다. 그런 거. 할줄 몰라서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빠른 거할수 있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못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밑으로 다 꼬꾸라져 있어요. 다 꼬꾸라졌습니다. 할거 하나도 없어. 저점에서 끝내주게 잡아야지. 지하 땅굴 파고 갑니다. 자, 이거 비슷하니까 대형 마트들 한번 볼래요? 롯데 쇼핑. 그 역사적 저점? 무슨 이상한 소리. 땅굴 파네. 이마트, 박살.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어떠냐고 물어본다고 자꾸. 그죠? 안 좋아요, 안 좋아. 온라인 쪽으로 주문이 늘어나고 마트 가기 귀찮아서 혼밥 쪽, 혼술 쪽 많기 때문에 그냥 코앞에 있는 편의점이 더 좋다. 더잘 나간다. 그래서 편의점 관련 BGF 리테일 이거 넣어놨어. 이거 봐봐. 안 무너지잖아, 잘.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이번엔 그러면 의류, 신발 이런 쪽. 자, 필라 코리아 강한 상승세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확 무너졌어요. 여기인 건가가 방송 들어보십시오. 끝났다 했습니다. 끝났다. 상승 추세 끝났다. 끝났습니다. 괜찮은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꼬꾸라졌어. 전부 다. 희그는 예외. 자. 유니클로라는 일본 그죠? 브랜드 대안으로 탑텐이라는 브랜드 사람 있어요. 제가 주말에 한번 보니까 가보니까 있어요, 사람들. 나머지 다 별로. 엔터테인먼트 볼까요? JYP 날 떠나지 마. 라고 이야기해도 떠나네요. 주가 밑으로 팍 빠졌어요. YG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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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나 예사코 하니까 뭐 주가 좋겠습니까? YG 약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어요. 되게 실망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YG를 좋아했는데 완전 실망입니다. 끝났어요. 회사가 거의. 내가 부모라도 아빠 YG에 갈래. 야, 때려치워. 이러지. 그 가라 하겠습니까? 부모가. 어느 부모가. 그죠? 마약 안 해도 천지 빼깔인데,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절대 안 보내요. 그럼 끝난 거지, 뭐.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언제까지나 왕좌에 올라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잘 해야 되는 거죠.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소녀시대 그거는 이승철 노래인데 그죠? 소녀시대 그거 했잖아 리메이크. SM도 박살나고 있어요. 키스트 별 볼일 없네요.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앤드 제작사 앤드 영화 관련돼 있는 회사들 전부 다 꼬꾸라졌습니다. 게임 NC소프트 괜찮네. 그러니까 사 해가지고 먹고 그냥 대기 중 아닙니까? 그죠? 넷마블 안 좋네. 안 좋네. 게임도 대체적으로 별로예요. 대장을 해야 된다니까, 대장을. 항공 볼게요. 대한항공. 안 좋네. 안 좋네. 안 좋네. 안 좋네. 안 좋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행 뭐 좋을 것 같아요.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동차 부품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 거몇개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IT 전기전자하고 5G. 이 정도. 휴대폰 부품은 점점 힘 떨어진 댔어요. 이제 휴대폰 부품은 당분간 접근 안할 겁니다. 현대모비스 그나마 우상향 유지. 그죠? 현대글로비스도 여기 위에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이제 조금 처지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 유지는 하고 있잖아. 유지는. 그죠? 현대위안 깨지고 있고 만도 이거 강하게 돌파하고 눌려주니까 관심권에 있어요. 이거 만도 여기 있습니다. 밑에 단으로 갈수록 다 시원찮아요. 위에 단에 있는 거가 강세. 자, 아직까지도 포트폴리오 플러스권 유지 중이니까 아직까지 신경 안 씁니다. 계속 봅니다. 그냥 도이치모터스 이거 이것도 대박 갔다가 밀립니다. 자, 그럼 2차전지 LG화학 맛이 갔어요. SDI 관심 있어요. 우상향 들어가니까 플러스 아닙니까? 그래도 그죠? SK이노베이션 찾았어요. 나머지 뭐볼것 없어요. 다 찾았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 S&T 모티브 이 관심 있거든요. 우상향입니다. 여기 있어요. 그죠? S&T 모티브 외국인이 쭉 사들어와. 그죠? 한원 시스템 여기서 삐리삐리하다 밀렸으니까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수소차 일진 다이아 관심에 있는데 많이 찾아서 이것도 관심권에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나머지 다 별로입니다. 음식료 한번 볼까요? 개판일 겁니다. 농심 오뚜기 오리온 뭐 괜찮은 거 하나도 없어요. 샘표 이거 중국 대두 이슈 때문에 들썩들썩. 이거 CJ 시푸드 이거 그죠? 1번 방사능 해산물 같은 거 강화하겠다. 대박. 근데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못한다 이겁니다. 증권주 좋을 게 있겠습니까? 자, 전반적으로 업종 대표하는 종목들 거의 다 챙겨봤어요. 여기 챙겨보면 됩니다. 여기 시장 안 밀리고 있어요. 현재 잠깐 체크하고 옆에 다 보고 있어요. 일단 여기 안 깨려고 노력 되게 하고 있어. 그죠? 아, 근데 외국 애들이 지금 선물 4천 계약 던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것 같아요. 기관이 받아줍니다. 오늘 이 기조일 것 같다. 아침에 말씀했어요. 뭐냐? 현물은 던지고 선물 방어하고 있어요, 현재. 그죠? 기관이 현물은 던진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그죠? 던지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죠, 1000억. 선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그죠? 이것은 내일 옵션 만기라고도 연계되어 있는, 물량도 좀 연관이 있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풋옵션, 50억 가까이 사다가 꼬랑지 내리고 있습니다. 40억. 그러나 40억도 작은 규모 결코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 주십시오. 자, 어디가 강세 업종인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게 한두 개. 그러니까 그 업종 섹터에 대표할 만한 종목들
넘버 3 정도까지 딱 뽑아놓고, 아니면 좀큰 업종인 것 같으면 한 네다섯 개 뽑아놓고, 그 업종들이 우상향하면 그 업종이 좋은 겁니다. 그 업종이 어디라고요? 5G, 5G. 근데 이것도 이제 휘청휘청 한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IT 전기전자 3인방. 근데 삼성전자 이제 힘없이 무너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거는, 그죠? 하이닉스는 여기를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잖아. 그 이전에 가장 강했거든요. SDI 아직까지 그나마 양호하고, IT 전기전자가 초강세. 그 다음에 자동차 대포네 기아차, 기아차 플러스권을 올라오네. 이거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IT 3인방 자동차 5G가 강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어. 삼성전자, 기아차, KMW, SDI, 카카오. 이거는 메리트 있으니까. NC소프트 샀다가 팔아먹고. 그렇게 어디가 주도 업종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음한데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바이오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몇달 전부터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한번 돌려보십시오. 몇달 전부터 바이오 하면 안 된다고 끝났다고. 방송도 있습니다. 셀트리온 20만원 무너지면서, 셀트리온 무너지면서 바이오 끝났다 딱 그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셀트리온 20만원 무너지면서 여기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자꾸 바이오 들어가잖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도. 왜? 옛날의 영광을 자꾸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거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그때 바이오가 아니라니까요. 왜? 성장성 때문에 올라갔다 이겁니다. 거품에 가깝게. 그러면서 2018년도에는 옥석 가리겠다 하면서 신라젠을 비롯해서 셀트리온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고, 왜? 여기만큼 올라갔을 때 기대감에 충족하는 영업이익이 안 나와, 실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꼬꾸라지는 거죠. 그런데 자꾸 머릿속에 이렇게 대박한 게 기억이 남거든. 그러니까 자꾸 저점이다 싶어서 자꾸 산다니까? 사지 마라 그래도. 그죠? 바뀌는 거예요. 시장의 트렌드는. 바이오, 제가 볼때안 좋아요. 바이오. 계속 이야기했지만. 언제 좋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요? 이런 상황 딱 되기 전에 좋다 소리 안할 겁니다. 이렇게 딱 되기 전까지.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돌아설 때까지. 이렇게 하락하던 거 멈추고 돌아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저점인가 싶어. 자꾸 들이대니까. 박살 나는 거 아니까. 자꾸 저점인가 싶어서 들이대니까. 하나뿐입니까? 전부 다 빠지고 있는데, 전부 다. 그럼 아이고, 끝났다. 이라고 딱 나, 손 털고 나와야 되는데. 그죠? 같은 IT라도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는 하자고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LG전자는 무너졌어요. 인정합니다. 저라고 손절 안 합니까? 손절할 수도 있죠. 그죠? 자, 현대차. 여기는 지킬 가능성 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현재. 그런데 현대차보단 기아차가 더 매력적이에요. 제가 보기에. 여기 상단 돌파하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8월에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파업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폼이 안 무너지려고 노력을 되게 하고 있어요. 시장 강하게 반등 넘기면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모비스까지 괜찮잖아. 그러니까 자동차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조선주 완전 맛이 갔습니다. 이제 대우조선 여기서 손절했어요. 여기서 손절 안 했으면 박살 났어요. 손절했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손절해야 돼요. 건설주 완전 막 갔어요. 분양가 상한제, 민간 주택에도 하겠다. 완전 박살 났어요. 건설주 할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통신주 힘 없습니다. 통신주도 할거 없어요. 나머지 겹치니까 빨리 돌려봅니다. 뭐할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상향 하나도 없습니다. 면세점, 유통, 화장품 하나도 괜찮은 거 없어요. 철강은 하자고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철강 안 좋습니다. 관세도 미국에서 때린다 그러고, 이거 뭐 꼬꾸라지 있잖아요. 하자고 소리를 한 번을 안 했습니다. 철강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보수코 지금
추천하던데, 야, 참 무슨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 뭐가 좋아 보인다고 이게. 화학계통도 안 좋아요. SKC는 관심 있습니다. SKC는 우상향이에요. 이 관심 있어요. 여기 올려놨습니다. S오일도 쳐져버렸습니다. 힘없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이버 관심 있어요. 밑으로 쳐줘야 돼. 각하운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 TV도 여기 가가지고 밀린다고 그랬습니다. 밀렸네요. 여기가 방송 보세요. 이거 다 했다. 왜? 추세, 상승 추세 무너졌거든. 이런 것만 몸에 배어 있어도 이런 걸안 들어간다니까요. 여기 못 넘어간다. 기본이에요. 바로 꼬꾸라지네. 방송 들어가 보십시오. 나머지는 다 동일하니까 안 봅니다. 야, 코스피가 간들간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너뜨리면 안 되는데. 기관 외국인 패는데 뭔 장사했습니까? 그죠? 저 정도까지만 하고 수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더 빠지면 곤란합니다, 정말. 중국이 상승하던 거 조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전일 저점 깨면 안 돼요. 환율 반등하고 있습니다. 환율 되게 중요해요, 지금 시점에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외국인 자금 자꾸 이탈 가속화 될수 있어요.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안 돼요. 지금 시점쯤에 뭘 한번 봐야 되겠습니까? 미국 선물 한번 봐야 되죠. 이런 식으로. 야, 추가로 더 밀릴 듯 하니까. 그죠? 아까보다 밀리잖아. 이게 지켜야 되는데. 푹 밀리면 안 좋은데. 이거 기관 외국인이 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다 보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이. 야, 미국 지금 선물 어떻게 돼가고 있어? 야, 아침보다 좀더 밀리고 있는데요? 야, 저점, 여기, 지금 240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나스닥은 지금 240일 무너뜨렸습니다. 온봉에서. 야, 오늘 또 세게 살 수도 없겠네. 딱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중국은, 네, 중국도 아침보다 상승폭 조금 반납했습니다. 야, 환율은 아침보다 좀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오늘 참 큰일이네. 딱 이러지. 사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니까요. 선물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어? 야, 외국인이 한 4,000개 정도 던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좀 걷어들이더니 대박 밀고 있는데 전일 종가 인근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개인은 옵션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냐? 풋 옵션 40억 정도로 아까 50억보다는 한 10억 줄였습니다. 옵션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예, 콜 옵션 40% 가까이 마이너스. 풋 옵션. 등 가격은 보합이고요. 거의. 밑에는 다. 외 가격은 마이너스 30% 40%입니다. 이건 뭔줄 알아요? 내 가격이에요. 내 가격. 미리 달성된 거. 그죠? 자, 계신 분들 7번 눌러보세요.
옵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 안 누르시면 패스할게요.
컨트롤 해낼 사람 많지 않아요. 방송이 언제부터 꺼졌지? 방송이 꺼진 게 아니라 마이크를 언제 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천리양님, 좀 전까지 옵션 이야기 방송 다 나갔죠? 방금 내가 마이크 끈것 같은데. 나갔다. 한 번만 답해주세요. 좀 전에 마이크를 끈것 같은데. 아, 7번으로 방송 안 나갔다고요? 아유, 마이크 끄고 신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니, 코코야. 빨리빨리 이야기해줘야지. 마이크 끈줄 모르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 아유. 아유. 그러면 간략하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눈치 보니 눈이 사시가 됐어. 아유. 자, 이거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면. 자, 그런 거 이야기해도 돼요. 방송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 코스피 200이, 색깔이 왜안 바뀌어? 코스피 200이, 아, 요 보면서 해야지, 그래도. 코스피 200이 기초자산이다. 그죠? 이 코스피 200이 지금 252.50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등가격이라 그래요. 등가격. 비슷할 등. 그죠? 여기 행사가 콜옵션은 상승에 베팅하는 거고요. 풋옵션은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아, 지수 씨, 저좀 깨고 있어요. 아, 일단 이거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아, 그래서 이미 달성된 가격은 콜옵션은 상승에 베팅한 데 있으니까 245 위로 올라갈 거야. 코스피 200에 그 거는 거니까 252가 됐으니까 달성됐죠. 이거 내가격이라 그럽니다. 내가격. 자, 풋옵션은 270 밑으로 갈 거야. 에 베팅한 사람들 252니까 달성됐어요. 이거 내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달성 안된 가격 255도 달성 안 됐고. 그죠? 콜 옵션 입장에서는 여기 위에 달성 안 됐거든요. 외가격입니다, 이게. 이거는 만약에 달성되면 대박이 나기 때문에 해보는데 내일 하루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꽝이에요. 거의 위에 있는 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데 풋 옵션은 외가격에 베팅하는 경우 제법 있어요. 왜? 급등락이가 훅 빠지면 여기서 대박이 나거든요. 500배 나고 하는 게이 외가격입니다. 쉬는 줄 알았다. 아유. 팬이 막 움직이면 뭐가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 행사가 체결을 시켜주냐 안 주냐를 가지고 상당한 공방이 일어난다고요. 그죠? 지금 현재 코스피 200이 얼만가 하면요. 252.04입니다. 이제 252는 물 건너가기 252.5는 물 건너가기 10상이니까 더 빠집니다. 볼래요? 분봉 이 콜옵션 252.5거든요. 빠지잖아. 그죠? 그에 비해서 얘는 이제 체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올라갈 겁니다. 풋옵션 당연한 이야기지 뭐. 풋옵션 252.5 올라가잖아. 그죠?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떻게 됐다? 박살을 내버렸다고요. 그죠? 그리고 반등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따블났어. 지금 벌써 1에서 2 갔잖아. 그 전에 어떻게 됐다? 10배 올랐어. 10배. 0.2에서 3.5니까 10배 더 올랐어.
그리고 푹 밀어버리고 왔다 갔다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저는 메커니즘 다 연결돼 있다. 일단 거기까지만 안내해드리고, 아, 지금 중요해요. 아, 시장이 밑으로 밀립니다. 아니, 그거야. 주식은 좀 하나? 요새? 그거 하나 사라, 그거. 그, 보안 필름이라고 있어. 딱 정중앙에서 안 보면, 안 보이는 거 모니터에 그거 붙이든지, 핸드폰 커버에 붙이든지. 방송만 듣는다. 그래, 방송 열심히 듣고 공부 열심히 해. 때를 기다려. 야, 근데 참 징글징글하다, 시장. 와. 이거 깨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아, 깹니다. 근데 저렇게 가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아까 미리 말했어요. 빠지기 전에. 이렇게 되는 게 원래 정상인데, 혹시나 하는 바람으로 기대를 해봤는데, 여기 장이거든, 장. 깨버립니다. 장이에요, 장. 깨버려요. 아, 참. 누가 기관 외국인 던져요. 선물을 안 사줘요. 풋은 막 늘어나야 되는데 아까보다 줄어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중국이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일본도 낙폭 키웁니다. 아, 한 명한테 되게 욕하고 싶어요. 세자짜리인데 이름이. 한 명한테 되게 욕하고 싶어요. 진짜로. 전 세계를 막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한 새끼 때문에. 아. 크루드 오일. 허니고구를 한 만나서 크루드 오일 전사로 한번 키울까? 허니? 오빠 어제 얼마 벌었는지 한번 보여줄까? 여기 보이냐? 이틀 딱 했어. 하루는 500 벌었고, 어제는 80 벌었어. 이게 사실, 뭐,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깔끔해요. 그런데 어제 진짜 아깝다? 어제 이 밑으로 밀릴 거 알았거든? 근데 적당히 먹고 그냥, 원래 오버 진짜 한번 하고 싶었는데, 야, 했으면 대박인데, 이거 밀릴 거 알았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매도 때렸거든. 그냥 막 적당히 먹고 치웠어, 그냥. 야, 이거 씨, 진짜 밑으로 때렸어야 되는데. 아이고, 오버 안 하려고, 오버나잇. 하루 자는 거. 주식 가지고. 자, 아까 여기 꺼놨던 지지선, 이것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일본이 뭐라고 발표했나? 방송한다고 방송 뉴스를 안 듣고 있으니까. 손 뗐지.
근데 오버하면 잠못 자요, 잠. 계속 깨고, 별로예요, 별로. 그냥, 어떻게 보면 여행 바라는 거거든. 그 포지션 맞긴 맞는데, 자는 동안 내 노력 안 하고 그냥 자는 동안에 밑으로 내려가 있길 바라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아요. 눈 뜨고 있을 때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속 편하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벌고 있을 때 오버하면 상관없는데, 까지 있을 때 오버하잖아. 박살나요, 그냥 끝장납니다. 다음에 노트북 들고 찾아와, 한번. 혼자 말고. 두명 이상. 아니, 그거 알겠지? 오빠가 옆에 딱 앉혀놓고, 실제 본인이 사고 파는 데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공짜로는 안 되겠어, 그 대신에. 그러니까 연습도 하고. 와이파이 잘 터지는 호텔 로비에서 신나게 가르쳐 주고, 본인들은 자러 가고, 나는 내대로 자러 가고. 호텔 말고 난 우리 집 가면 되고. 우리 해운대에서 만나자. 저번에 만나려고 했었잖아. 야, 본인 말고 그저 전체 크루도일. 그냥 그때 김팍 세가지고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직장인들이 낮에 주식하기 좀 힘들잖아요. 아니면 하루에 한 두세 번만 아침에 잠깐 한번 체크하고, 점심 먹으면서 한번 체크하고, 저녁에 한 3시쯤에 한번 체크하는 그런 종목들을 해야 되는데, 난리 부르스 추는 걸 들고 있으니까 직장인들이 망하는 거죠. 난리 부르스 추는 건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딱 보면서 사고 팔아야 되는데, 그거 난리 부르스 추는 거를 들고 외근도 나가고 회의도 한 시간 더 가고, 그렇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들 말해도 안 들어요. 왜, 그게 많이 먹을 것처럼 눈에 보이거든. 전혀 아닌데. 그렇다면 저녁에 모의 투자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알바한다 생각하고 한 2시간, 3시간만 딱 하면 돼요. 낮에 내지는 이런 시간 해봐야 재미도 없고요. 한 10시부터 12시까지 딱 2시간만 한다 딱 생각하고 하면 답 나옵니다. 답 나와. 허니 고고,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에 5만원 목표로 해가지고 2시간, 그럼 시급 25,000원이잖아? 2시간에 5만원 벌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냐? 허니 고고야? 100만원 가지고 이제, 50만원은 피부 마사지 하나 끊고, 50만원은 옷도 한벌 사고, 그지?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상상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년, 2년 되잖아. 올려, 이제. 하루에 10만원으로. 그럼 200입니다. 월급 플러스 200이에요. 야, 좋아 죽겠네, 그냥. 좋아 죽지. 직장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직장 때려치우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마음에 부담 딱 생겨요. 전업하면. 아,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빠진다 또. 근데 별로 던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1%대 미만 마이너스고 플러스 2개 있고 3개 있네. 아, 2개 있네. 그죠? 던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볼 겁니다. 혼이 고고 연습하고 하다가 궁금한 거 있고 하면 카톡 날려. 괜찮아. 와, 이런 상황이 있던데 애매하던데요.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물어봐. 하나만 딱 이야기해 줘볼까? 그냥 간단한 건데 그 상황이 여기에서 있나 모르겠다. 어차피 이거 뭐 안 던질 거야. 지금 안 던질 거고 볼린저 밴드를 넣어야 되는 이유 하나만 딱 이야기해 줄게. 자, 맞춤 강의. 그게 큰 상황이면 큰 분봉이면 큰 분봉일수록 좋거든. 일단 여기를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 여기 기준으로 추세가 상승하다 하락으로 변했잖아. 그래 다시 올라갔잖아. 그럼 여기를 안 깨야 돼. 어저께 내 포인트가 이거거든. 상승 여기서 상방 받다가 손절했어. 손절 여기서 손절하고 하방 받거든. 그리고 하방 해가지고 밑으로 푹 무너져가지고 플러스 난 건데 손절했던 거 플러스 낸 건데 여기 상황만 딱 보면 여기가 푹 무너지면 볼린저 밴드 하단이 보이잖아. 여기서 첫 번째 매도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 왜? 볼린저 밴드 딱 막혀 있거든. 볼린저 밴드는 여기 상하단선에서 지지저항 역할을 하는 게 90% 이상입니다. 밑으로 빠지니까 대번 들어오지. 왜? 확장됐다가 수축되는 이 기간이 조금 있어야 그 다음에 다시 확장하는 거거든. 이 확장됐었잖아. 그럼 대번에 밑에 축 치고 내려가기보다는 이 스트레이트로 빠졌잖아. 반등하면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다 못 넘어가면 밑으로 빠지는데 여기서 계속 밑으로 보면 곤란하다는 거지. 근데 볼린저 밴드 없으면 여기 밑으로 보기가 십상이거든. 왜? 이평선 위에 있고 와 빠지겠네. 붓 때리면 그냥 올라와. 하방 때리면. 그런데 두세 번 지나면서 지지하는 듯 하다가 이제 시간 좀 지났잖아. 그 다음에 무너질 때는 이제 진짜야. 팍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볼린저 밴드 확장됐는데 수축이 아직 많이 안 됐는데 이게 하단선에 봉착했을 때 밑으로 때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위로도 사면 안 돼. 그냥 기다렸다가 매도 기다렸다가 매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게 볼린저 밴드와 추세선과 이평선 콤비네이션. 방송 봤을 거야. 허니 그거는 열심히 했으니까. 알겠지? 그런 거 하나. 그거 되게 중요한 팁이야. 조금 전에 그거. 왜? 밑으로 더 쳐질 것 같다가 때리면 그게 단기 저점이거든. 그래 올라오면 그냥 반등 세게 나오니까 막 정신 못 차려. 그거 하나만 알아도 지금 몇백만 원짜리 팁 준 거야 사실은. 응? 허니 그거니까 내가 준 거야. 응? 몇백만 원짜리야 그거 사실. 왜? 내가 몇 억 읽고 그거 깨달은 거기 때문에 몇백만 받아야지 사실은. 그지? 너무 간단한 것 같아?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알아 그게? 매도 안 때린다고 거기서. 매수도 때리면 안 된다고. 반등 나올 거 알면서도. 왜? 추세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중심 정도로 올라오면 매도 때려야 돼. 그냥 저항권에서. 매수도 안 때리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진짜 중요한 거야 그거. 분할 매도. 어저께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조금 C급인 게 뭔가 하면 한번 주춤해가 그런 거야. C급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이거 다 주식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여기 상방 때렸어. 아, 음봉이 좀 큰데 싶어도 우상향 틀어냈기 때문에 딱 때리는데 빠져. 손절했다, 손절. 그리고 바로 스위칭, 밑으로. 그런데 여기 딱 들어올릴 때잘 챙겼어. 여기 다시 올라와서 다시 매도 때렸는데, 이거 끌어당길 때 시장가로 이렇게 때려버려야 되는데 욕심 부린다고 밑에 딱 댔어. 그거 체결 안 되고 위로 쭉 올라갔어. 그래가 완전 될 뻔했는데 하방이라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잘해냈지. 그만큼 매매할 때한 번, 한 타임 0점 몇 초, 몇초 어그적거리면 그게 완전 실패로도 넘어가는 상황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 안 쉬워. 그래서 이러면 그냥 반대로 딱 가했어. 허니 고거는 그래도 조금 모이나 이런 거좀 그래도 봤으니까 좀 알겠지. 일단 반등 나옵니다. 세게 안 밀리고 있어요, 보유 종목들은. 닥터케인 정을 한번 주면 되게 많이 쳐요. 저 한이 그거 되게 좋아해요. 사람으로서. 그죠? 여자분인데 이성 말고 사람으로서. 이성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지만 그건 안 되니까. 아이고 허리. 아이고 몇 시간째 앉아있었더니 허리 아파 죽겠네. 아유 잠깐만. 허리 한번 돌려야 되겠어. 아유. 혹시 방송 듣고 있는 예전에 채팅방 인원들 있으면, 허니 고거처럼 이렇게 해요. 우리가 뭐 그렇게 싸우고 나갔습니까? 아니면 뭐, 그죠? 뭐볼 사이입니까? 그죠? 보고 있는 사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아무 안 좋은 감정 없으니까. 말하고 싶은데 부끄럽, 뭐 해가지고 못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죠? 못하긴 뭐가 못합니까? 그래도 많게는 1년 이상, 짧게는 그래도 몇 개월씩 같이 매일 그래도 채팅하고 했던 사이인데, 그럴 이유는 없다 생각합니다. 아직도 제 마음엔 크게 변함은 없어요. 여러분들께 좀 도움 주고 싶다는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능력 안에서 알려드리고 도와드리고 싶단, 도움 좀 주고 싶단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계속 앉아있었더니 허리 아프네. 제가 이 마이크 끄고 이야기한 적이 몇번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말안할땐 가능하면 세워놓거든요. 이게 회의실 가면 굳어내기라고, 이거, 그죠? 기역자처럼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냥 해놓으면 불빛이 안 보여가지고, 꺼놨는지 켜놨는지 잘안 보여요. 그래서 말안할 때는 일자처럼 세워놓습니다. 근데 아까는, 왜냐면 뒤에 블라인드 같은 거 내리고 이럴 때 소리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끄고 그거 하고 하다가 막저 신나게 꺼놓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자, 반등 나옵니다. 자, 쉽게 안 보내줬다면, 쉽게 위로 안 보내줬다면, 진짜 메이저가 밑으로 더 박살은 안 내고 싶다면 적어도 여기 위에 정도는 올라가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1925 정도. 와, 진짜 많이 빠졌네.
2000을 깨니 많이 하다가 지금 1900에 왔습니다. 야. 진짜 마지노선 여기거든요. 전일 저점. 여기만 깨지 말자. 오늘 여기 저점만 깨지 말자. 형님들, 형들, 그만 패고, 이제 좀 올려줘. 우리도 좀 먹고 살자. 제 나이 50이라도 돈 많고 힘 세면 전부 형님 아닙니까? 농담입니다만, 그죠? 드라마나 이런 데 보니까 다 그러대. 아, 형님, 형님이라 해야 되겠네. 이러던데. 형님들, 1890 깨지 말고 좀, 그죠? 위로 좀 올라갑시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기관이 왜 배신을 때리지? 코스닥도 지금 배신 때리고 매도로 돌아섰어요, 그죠? 둘다 매수였는데 외국인이 코스닥을 좀 사줘서 그나마 다행인데. 코스피 외국인 매도 폭좀 축소하려는 조짐이 있는데 기관하고 같이 이거 좀확 들어올리자, 그죠? 콜옵션 개인이 포기 다 했네. 당연히 포기했겠지. 박살이 나는데. 풋옵션 더 사네. 땡큐. 땡큐. 이거 더 사라 좀. 더 사야 돼. 이거 50억이죠. 이거 자 빠진 듯 내가 더 사고 있지. 더 사. 60억, 70억, 80억, 100억 사. 그럼 반등 나옵니다. 선물 땡겨야 돼. 4천 계약에서 훅 땡겨가지고 개인하고 크로스 나고 자 플러스 1000개 2000개 가면 끌어당기면서 위로 갈수 있어요. 너무 쉽게 안 보내주네, 그죠? 여기서 삐리삐리하다 올라가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죠? 소설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여기 지키고 강하게 땡겨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구한테 달렸다? 외국인한테 달렸어요. 외국인 선물한테. 야, 신라젠 14% 빠지고 있다. 야. 자, IT 전기전자가 강세라 그랬어요. 아직도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죠? 위에 세놈만 강세를 했습니다. 요거 세 개. 밑에 거 관심 없어요. 자동차 강세를 했습니다. 아직도 안 무너져. 틀렸어요? 오전 내도록 안 틀려. 오전 내도록 뿐만 아니라 지금 몇 주간 안 틀려요. 이거 맞아요, 이게. 그리고 5G 강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난리 블루투스 쳐도 안 빠지네. 그 다음이 휴대폰이에요. 그 다음이 휴대폰. 나머지 할거 없습니다. 나머지 할거 없어요. 바이오는 하지 말자 그랬어. 개판이에요, 바이오는.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게 시장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중복되긴 합니다만, 엉뚱한 데 들어가가지고 자꾸 오르기 바라면 안 된다, 그럽니다. 아유, 이제 마무리할 시간 다 됐어요. 오늘, 12시까지 또, 많은 분들이 계속 좀 봐주시는데,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안 눌렀다면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종 모양이 있거든요. 그거를 옆에 딸랑딸랑 모든 알림으로 설정해야 닥터케어 방송할 때 알림이 가서 여러분들 방송 청취하기 좋을 겁니다. 닥터케이가 매너 지키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소리 나게 해놓으십시오. 제가 아침 되게 일찍 안 올리고, 그리고 저녁 늦게 안 올립니다. 가능한 한. 그러니까 매너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에 막 올리고 그러거든요. 자다가 띵동 소리 나게 해놓은 사람들은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 적어도 아침에 한 7시 반 이후, 그 시간대는 거의 다 기상현 시간 아닙니까? 저녁엔 한 10시 반까지 정도는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안 올립니다. 주식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정도인데, 그 시간에 자고 있다, 10시 반에 자고 있다, 7시 반에 안 일어났다, 그러면 띵동 해놓지 마십시오. 절대 성공 못할 겁니다, 아마. 그죠? 밤잠 안 자고 눈 벌겋게 해가지고, 몸은 조금 힘든 듯 해도 뭔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그래도 그게 몸은 조금 피곤해도 오히려 더 뿌듯함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오늘 방송 잘 들었다. 7번 눌러, 예이야. 여러분, 한번 눌러보십시오. 누가 듣고 있는지. 제가 그래야 이름도 익히고 할거 아닙니까? 저, 그,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소통하고, 오늘 천리양님, 하고, 이제 좀 친해졌고, 최근에 지연님하고 좀 친해지고 있고, 그렇게 알아가려고 하는 거지, 뭐, 딴거 없어요. 자, 점심 식사 시간 다 됐으니까,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이 열리는 순간은 밥 먹을 때도 핸드폰을 보고 있고요. 예전에는 우리 여직원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 보면서 밥 먹을 때 차트 보고 있고 옆에 이야기 해줍니다. 지금 매도, 지금 매도. 이러면 옆에 여직원은 카톡 날립니다. 그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장이 열려 있는 동안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같이 열정적으로 함께 하시고 싶은 분은, 그죠? 같이 함께 하시죠. 저기 높은 곳으로 같이 가요. 힘든 매다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이겨낸다면 맷집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다시 안정적으로 가는 그날, 우리는 성공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시장 상황, 상당히 변동성 심각한 상황, 심한 상황이고,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 계속 극심한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전쟁 and 환율 전쟁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주식을 하고 있지 않다면 공부에 좀더 집중하시고, 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하고 계신 분이라면 신규 매수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 컨트롤하는 데더 집중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 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